자, 여러분 오늘은 펑키리스 특집 전부 다 했습니다. 보면 깜짝 놀랄걸요? 다 이렇습니다. 고텍스, 타입S, 마스터키 프로S 화 버전입니다. 키보다 좀 예쁘죠? G프로 MSI에서 여러분 드디어 K9 클레이모 블랙 위도우 X 거세요. 이제 K65 럭스 RGB 블랙 위도우 X 프로. 아, 이거만 보여드릴게요. 와, 25개 저거 뭔 세월에 다 찍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와, 내가 미쳤지. 저걸 왜 다 사, 저걸 내가 왜 다 찍은데?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텐키리스 특집입니다. 텐키리스 특집, 이제 여러분 남은 것들이 전부 다 10만원짜리 이상, 거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브랜드나 하이엔드급들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뷰할 때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다 좋다고는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이상 10만원대 이상 텐키리스 키보드는 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 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데 안 좋다고 할 수가 있냐. 가격이 다 비싼데 당연히 좋지.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 거의 좋습니다. 이 이상 키보드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텐키리스를 고를 땐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 선호하는 브랜드나 축에 대한 느낌을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이제 더키원 이제 텐키리스 키보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은 뭐 별도의 이름은 없고 뭐 더키원 TKL 측각 한글 키보드라고 나와있네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갈축으로 주문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더키원 키보드 이제 심리스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104기 풀배열짜리 그 파란 색깔이랑 뭐 여러개 색깔 섞여있는 거, 그거를 처음으로 더키원 키보드를 써봤는데 우선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좋아요. 축 느낌은 진짜 거의 레오폴드 거의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필코 어들이 가랍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거의 그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솔직히 말하면 그 제품들이랑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기본형 키보드 중에서 한마디로 제일 좀 저렴합니다. 한 보통 1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얘가 여러분 볼텍스보다 더 싸요. 이게 얘가 얼마냐면 99,000원입니다 99,000원. 이게 제가 이제 워낙 닌자 키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닌자 키캡을 이제 들어간 거, 한번 측면 키캡이 들어간 이제 모델을 주문한 거고, 이게 여러분 104키 짜리도 있어요. 104키 짜리는 한 12만원 정도 하고, 이게 텐키리 쓰는 10만원, 한 2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브랜드를 내가 저번에 여러분 그걸 입으면서 처음 이제 접했는데, 야, 더키원 키보드 여러분 상당히 좋아요. 그냥 마감 퀄리티부터 해서 축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야, 닌자 키캡. 야, 이것도 색깔이 또 다른 거 몇 개 또 넣어주나 보네. 근데 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야, 그 분리형. 아, 진짜 이 가격대에서는 분리형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분리형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키캡을 딸랑 요거 한 개 주나 건데? 줄라면 다 주던가. 이렇게? 뭐 이제 더키원 키보드 그거랑 아, 여기 주네. 아, 이런 식으로 아, 몇 개 서비스로 비비트 키캡을 여러분 넣어줍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정리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키캡, 키캡을 여러분 서비스로 이렇게 줍니다. 야, 근데 여러분 이 서비스로 주는 키캡이 보면 요 키캡만 제가 요렇게 살려면 보통 한 3,000원, 5,000원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PPT랑 여러분 아, 차원이 다릅니다. 이중 사출. 이게 뭐 얘네들 LED 기능에서 이중 사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중 사출로 뚫려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중 사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PPT 키캡 하나 이제 쉽게 말해서 퀄리티 하나만큼은 제가 보기엔 더키원이 최고 같습니다. 아,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이 키보드에 들어간 PPT는 닌자 키캡이긴 한데 이중 사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측면으로 한글 각인이란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 이게 왜 잘 안 보이냐면 이제 보통 측면에 보시면 한글로 이게 박혀 있습니다. 되어 있죠. 한글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LED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 사출한 게 아니라 또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 이건 통입니다. 통. 다 검은색이에요. 한번 이거는 레이저로 그냥 박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흰 색깔이었으면 잘 보였을 건데 흰 색깔로 안 한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흰 색깔로 이제 레이저를 박아버리면
아,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키보드가 LED로 나오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냥 레이저 각인이랑 LED로 나오는 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흰 색깔로 하면 정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색깔을 택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키보드 지금은 여러분들 요 이제 앞에 자판 배열을 보고 치시 이제 보시고 치시기에는 좀 힘들 겁니다. 밝을 때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두울 때 한마디로 밤에 그럴 때 할 때는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새겨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때로 마스 프로를 극찬한 이유가 마스 프로는 여러분 정말 잘 보이거든요. 거짓말 치고 써보시면 진짜 앞에 LED가 진짜 선명하게 엄청나게 잘 보여요. 걔네들 LED를 거꾸로 꼽아가지고 완전히 닌자 키캡에 특화된 이제 키캡이라서 정말 잘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PPT보다는 여러분 ABS 최고급막 한마디로 그렇게 러브코팅이 된 걸 더 좋아요. 그 다감감이 저는 더 좋더라고. 근데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PPT 키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PPT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PPT보다는 ABS 그 느낌 나는 쉽게 말해서 키캡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많이 써봤지만 저 그렇네요. 자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 케이블 단자가 있네요. 한마디로 얘는 여러분 블루투스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못하고요.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뒤쪽에 꼽는 게 있네. 우선은 디자인 한번 여러분 볼게요. 자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스펙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PPT 키캡 들어가 있고 동시 입력 가능하고 체리 갈축입니다. 이건 제가 갈축으로 주문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야 우선은 예쁘다. 예쁘죠. 하체를 한번 볼까요? 뭐 얘네들 하체는 제가 보기엔 진짜 여러분 그 역대급입니다. 뒤에 뒤태 하체만큼은 제가 보기엔 진짜 레오폴드 필크보다 얘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엄청나게 더 좋습니다. 거의 대키보드랑 대키보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식으로 2단 야 이렇게 2단 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높낮이가 대키보드 분이 없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뭐 국산제품 중에서는 뭐 K6600이 있겠고 근데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2단 마감도 여러분 정말 고급집니다. 이야 소리 들리시죠? 예, 이 키보드 전부 다 여러분 디자인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생겼어요. 한번 더 전부 다 이렇게 2단 높낮이를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아 근데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 화체는 뭐 깔기 없어요. 마감 보이시나요 여러분? 마감 뭐 깔 게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메탈로, 더키온, 이런 식으로, 빡 새겨져 있고, 이제 시리얼 넘버랑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건 나중에 AS 받을 때 쓰는 거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 USB를 꼽으시면 됩니다. USB를 꼽고, 이쪽으로 뺄 수도 있고, 옆에서 뽑을 수도 있고, 양쪽으로 선을 다 뽑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뽑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하체만큼은 그냥 완벽하다. 진짜 이거는, 얘 이상 하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키보드 중에서 하체만큼은 얘가 갑이다. 뭐 클레이모어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아주 빛깔번쩍 으리으리하게 보이지만 진짜 실용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와 실용성도 좋고 한마디로 최고네 하체는. 와 필코가 얼마나 어떡하냐면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마스터 터치 이제 이거 이탈리안 레드죠 여러분. 이게 얘는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입니다. 근데 보면 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비교 될 것 같아요? 야, 요, 조그만한 거. 요게 고무마켓 한 개 넣어놓고. 얘 하체가 이런데. 예. 야, 얘랑 얘랑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야, 진짜 내가 말했지만, 하체 하나만큼은 얘가 갑이다가. 야, 얼마나 퀄리티 차이가, 그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근데 얘가 더 싸다. 그 말이죠. 진짜 없어 보이잖아. 뭔가 없어 보여, 근데. 왠지, 필코가 얘가, 근데. 좋긴 좋은데. 자, 그렇네요. 그리고 스페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더키라고 간지나게 이렇게 마크가 박혀있군요. 이런 키보드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키보드를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죠. 매크로를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안 쓰긴 하지만 이제 이런 키보드 아마 축의 고급진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판 마감도 여러분 야 이게 진짜 뭐 오돌토돌하고 그런 것도 없이 진짜 매끈매끈합니다. 아, 차라리 전 이런 상판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 상판이 제가 V2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V2는 이게 조금 거칠거칠하거든요. 근데 얘는 무광에다가 야 마감 하나만큼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마감 하나만큼은 거의 최고네요. 자 우선은 이런 키보드는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타건감 축의 느낌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타건을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우선은 타건 느낌은 PBT이기 때문에, 아, 정말 좋습니다. 체리, 갈축에다 PBT에 좋아하는, 뭐, 당연히 좋죠, 여러분. 보시면 스테빌라이즈도 여러분, 아, 느낌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 훌륭해요. 뭐, 철심 소리, 뭐, 스프링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근데 통울림이 조금 있네요. 나머지 스테빌라이저는 완벽합니다. 이쪽은 완벽한데 요쪽에서 통울림이 조금 심하게 있긴 있네요. 칠 때 들리시죠? 필코크를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럼 필코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다시 필코크도 여러분 조금 소리가 커요. 솔직히 말하면 똑같다. 거의 도찐겠지. 얘네들이 소리가 좀 크네요. 근데 이 정도는 보통 있습니다, 여러분. 통올림은 이 정도 통올림은. 자, 여러분, 제가 마스 프로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마스 프로 괜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후원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상관이 없죠. 제 돈 사면 되니까. 보세요. 갈슈. 아, 스테빌라이저 진짜 역대급이랄까, 얘가. 보세요. 이렇거든요. 얘가 현재 크죠. 이게 아무래도 흡음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당연히 104키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 리뷰했던 이런 거 비슷한 키보드가 이제 띵크웨어에서 나온 거 있죠. 싱크웨어에서 나온 거. 걔보다 솔직히 얘가 여러분 훨씬 더 좋아요. 당연한 겁니다. 훨씬 더 좋아. 마감 지점부터 해서 축 느낌이 똑같은 체리 주기라는데 스테빌라이저 그런 데서 여러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야 좋기는 여러분 정말 좋아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니까 가격이 99,000원이면 텐키리스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훌륭하죠, 여러분. 좋습니다. 돈만 있다면 솔직히 뭐 비싼 제품들 뭐 마스프로나 18만원짜리 넘어 사면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야 뭐 LED 기능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LED 기능이 아예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BT를 좋아하시고 LED 기능 없는 이런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구매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얘는 근데 여러분 은축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거 더키온 은축. 은축도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갈축도 이 정도면 거의 레폴이나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필코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코랑 레폴은 제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은 잘 압니다. 근데 솔직히 갈축의 대명사는 느끼기에는 여러분 제가 레폴이 갑이긴 갑이에요. 솔직히 그 체리 브루파일 키캡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OEM 키캡 이런 거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사셔도 괜찮아요. 축은 여러분 여러 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청축도 있고 갈축도 있고 뭐 적축도 있고 은축도 있고 여러 개 종류를 다 파는 더키온 키보드이기 때문에 축은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지만 갈축으로 주문한 거는 여러분 보통 이제 탱키에서 갈축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갈축 제품들을 보통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갈축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더키원 키보드 측면 키캡을 한번 리뷰를 해봤네요. 탱키레스. 이 제품은 여러분 그냥 좋다.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마감부터 해서 그냥 완벽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완벽한데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99,000원에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 동심력이랑 다른 거 다 되고 다 되지만 일반적으로 위에 키캡 한마디로 이게 측면 키캡이긴 한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타자를 좀 못 외우시는 한영 이제 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조금 사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거 여러분 똑같은 제품에다가 위에가 한영 키캡이 여러분 씌워져 있는 게 있어요. 걔가 한마디로 만원 정도 더 비싼 건 그럴 거예요. 그걸 사시면 됩니다. 근데 LED도 들어와요, 걔가 여러분. 근데 요 제품 근데 LED가 안 들어오고 닌자고 LED가 들어오고 위에 닌자 키캡이 아닌 게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에서 그거를 사시면 되겠고 그런 거 아니고서 저같이 뭐 닌자 키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닌자 키캡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닌자 키캡 여러분 그냥 봤을 때 엄청나게 예쁘잖아요. 키보드가 솔리드하게 그렇게 이 키보드 여러분 절대 사셔도 후회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밑에 통올림이 조금 있지만 이 정도는 솔직히 엄청나게 좋은 스테빌라이저다. 엄청나게 좋은 키보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특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회사는 근데 진짜 잘 만든다 제품들을. 야, 이거 하체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본데. 와, 진짜 최고네 건데 이거.